아름다운 공식에서 미상수학이 비롯됐다는 얘기를 해봤잖아요. 우리 그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이어가게 되나요, 교수님? 아, 네. 이제 위상수학을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아, 드디어 이제 응용의 부분으로 넘어가게 네, 되나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걸 위해서 아까 우리가 불변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위상 공간이 주어져 있으면 두 개의 위상 공간이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0이나 뭐 팔자 모양 같은 게 있으면 두 개는 구멍이 하나고 두 개네 뭐 이러면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약간은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그런 불변량을 보고 위상 공간의 모양을 추측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수분해를 거꾸로 하는 건가요? 사실 불변량이 굉장히 어려워서 국방과의 가설이나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위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위상수학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구멍의 개수만을 가지고 위상 공간의 모양을 역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자 라는 그런 쉬운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우주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우주의 모양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우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모양은 짐작만 할 뿐이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공간의 모양을 알고 싶을 때 뭐 밖에 나가서 보면 다 알겠죠. 하지만 밖에 나갈 수 없다거나 차원이 너무 크다거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없을 때 어떤 공간의 그런 불변량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그 공간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보자.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번 추측해보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할 수 있는 불변량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베티수라는 것입니다. 베티수? 네. 네. 이탈리아 수학자 엘리코 베티의 이름을 따서 베티수라고 부르는 건데 네. 이 베티수가 오일러 지표의 약간 일반화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오일러 지표가 V 빼기 E 플러스 F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게 불변량이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왜 그거를 불변하게 만들지라는 질문을 당연히 수학자들이 많이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티수가 불변량이고 이 오일러 지표가 베티수에 의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불변하는 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일러 지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지만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불변량인 베티수를 가지고 오늘 목표를 향해 나가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베티수라는 게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뭐 계속 위상 이야기할 때 구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구멍을 사실은 이렇게 수로 형상화했다라고 표현하면 적절하려나요? 수로 표현을 한 것이 그 베티수입니다. 아까 에와 에 설명을 할 때 오일러 지표를 가지고 두 개 아이와 어이가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왼쪽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오른쪽 어이는 그 어를 표현하는 부분과 아이를 표현하는 부분이 서로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덩어리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덩어리도 사실은 위상적인 불변값이거든요. 그 덩어리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베타 제로, 그러니까 제로 번째 베티수입니다. 덩어리를 나타내는 덩어리의 게 개수. 덩어리의 개수. 덩어리의 개수가 그렇죠. 네. 왼쪽은 베티 제로. 베티 제로가 1이고 네. 오른쪽은 베티 제로가 2예요. 그래서 그 덩어리의 개수도 오일러 불변량이라서 그걸로 저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베티수가 또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구멍의 개수입니다. 네. 모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구멍이 몇 개 있는지를 홀스트 베티 넘버라고 부릅니다. 아, 베티 1.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토러스? 토러스는 네. 구멍이 하나예요? 아, 네. 토러스는 그 이건 진짜 손에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우셔서 토러스는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구멍이 이렇게도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에가 비었다고 생각을 하면 토러스를 감싸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하나의 구멍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토러스 전체를 따라가는 방향으로도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 하나, 이렇게 구멍 하나, 그래서 두 개의 구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멍은 전에 우리가 지너스, 이 구멍 하나라는 그 구멍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럼 그, 지금 지너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도넛의 구멍. 도넛의 네. 구멍은 지너스라고 부르고 네. 그럼 이 토러스의 구멍은 뭐라고 베타와네. 불러요? 퍼스트 베티 넘버가 2라고 이야기를 아, 합니다. 베티 넘버 1이 이 구멍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죠. 네, 사실은 이 구멍이라는 말이 엄밀하지 않은, 엄밀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학자들조차도 이 구멍이라는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종수도 구멍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렇게 파여있는 것도 구멍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저렇게 하나의 고리처럼 보이는 게 또 구멍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김현웅 선생님이 하시던 위상수학 첫 시간에 도넛과 빨대가 위상적으로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도넛도 구멍이 하나고 빨대도 구멍이 하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때는 빨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속에 비어 있는 토러스랑도 같잖아요. 빨대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빨대가 그러니까 약간 향상을 꽉 눌러서 생각을 하면 지금 이런 공간하고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토러스긴 토러스인데 네. 납작한 토러스인 거죠. 아주 납작한 토러스인 거죠. 예. 이게 딱 누르면 그러니까 빨대를 위해서 팍 누르면 네, 그런 그렇죠. 모양이 될 거고 그럼 얘는 구멍이 한 개인 그런 모양이 됩니다. 네. 베티수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보였을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구멍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RM의 가사처럼 나오는 동그라미는 구멍이 하나니까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 8 같은 게 있으면 여기도 구멍이 하나 있으니까 2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여기 뭐 이런 모양이 있다. 그럼 얘는 구멍이 3개 있으니까 3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 도넛도 이 안에가 다 차 있다면 그러면 구멍이 하나죠. 두 개가 아니라. 토러스가. 네, 토러스가. 여기 안에가 다 차 있다면. 차 있다면. 차 있지 네. 않기 때문에 저기가 별도의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속이 비어 있는 것과 차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왜냐하면 개미가 속이 빈 도넛 안에 있으면 바깥으로 절대 못 나오잖아요. 근데 저런 평면 위에 있는 팔에는 공간에 있으면 개미가 저 안에 있어도 바깥으로 그냥 막 자유롭게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구분하는 그런 구획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저런 불변량을 가지게 돼요. 베티수라는 네. 게 지금은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사실 네.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깊이 있는 수학이 네. 필요합니다. 보통은 그냥 베타1은 1차원 구멍이 몇 개냐, 베타2는 2차원 구멍이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기 저 토러스도 1차원 구멍은 두 개인데 네. 2차원 구멍은 하나예요. 2차원 구멍은 점점 하나라고요? 것만 얘기를 하면은 베티수라는 게 있는데 이 베티수의 0은 네. 덩어리의 개수를 네.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베티수 1은 구멍의 개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구멍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속에 차 있는지 차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차이가 네. 난다.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네. 그 모양이 보이지 않아도 그 베티수를 알게 되면 네. 그 모양을 우리가 역으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것이 그 베티수가 계산 가능하다라는 게 있어요. 계산 가능하다. 예, 뭐 이건 한 개네, 두 개네, 세 개네 이런 거는 눈에 보여야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베티수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대수적으로 이렇게 정의된 거기 때문에 전개도만 보면 계산을 할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면 빅데이터에서 너무 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거는 도대체가 불변장이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계산할 수가 있게 되면 그거로부터 이제 이 데이터의 구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네. 여기서 TDA랑 연관이 네. 되나 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라는 게 그냥 뭐 어디에나 있는 그런 게 데이터인데 사실 데이터는 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의 뭐 키나 몸무게, 나이 이런 것들을 수치로 다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 수치들의 정보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 수치의 개수만큼 어떤 차원의 점의 좌표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뭐 제 정보만 하더라도 키, 몸무게, 나이, 뭐 팔둘레, 가슴둘레 이런 것만 해도 이미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5차원, 이렇게 다섯 개의 좌표라는 게 다섯 개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5차원 공간에 있는 점 하나죠. 그 차원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아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위상을 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3차원 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고차원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짐작만 할 뿐이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상을 쏘기 어려운 건데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고차원에 존재하는 점이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배티수 값을 구하고 그 배티수의 값으로부터 이 데이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라고 이렇게 역으로 추정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 위상적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전에 그래서 우리가 예로 잠깐 들었던 농구 선수들이 1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뛰는 속도, 뭐 얼마나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나, 뭐 그다음에 손으로 내는 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 그 사람을 측정하는 50개 정도의 만약에 파라미터가 있다고 한다면 50차원의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또 네. 다른 선수는 50차원의 또 다른 점이 될 것이고 점을 50명을 다 찍어 놓고 나면 거기서 이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 요 사람들은 함께 그룹핑이 돼 있네. 이 사람들은 수비, 이 사람들은 공격에 최적화된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포지션을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면 감독이 전략을 세울 때도 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요쪽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제 이기고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그럴 때 투입하면 좋은 사람들. 이쪽은 우리가 뭐 막 따라가야 되는 급한 상황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런 데이터 그 점들이 어떻게 모여 있느냐의 구조가 전략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네. 이렇게 데이터를 점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유용한 거죠. 네. 사실은 이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는 사실 위상수학뿐만이 아니라 고전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렇게 고차원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하느냐 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데이터 분석에서는 차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아무리 이게 고차원에 있는 점들이 있더라도 이 중에 핵심되는 차원이 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또 다른 선형태 수학이나 이런 또 다른 수학을 적용을 해서 차원을 줄여서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게 그 통계학의 또 중요한 또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고차원을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뭐 사실은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계 분석에서는 차원을 줄여서 눈에 보이게 한다면 네. TDA는 차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을 그대로 두면서 뭔가 그것들의 그 모양, 공간 네. 이런 거를 유추해가지고 그 분석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뭐 거의 그래서 네. 예, 사실은 기존의 데이터 분석은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게 이제 소위 말 리그레션이라고 하죠. 어떤 데이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성분이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혹은 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죠.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 어떻게 분집화를 하느냐 하는 그런 쪽의 연구가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원을 줄여서 어떻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위상수학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저렇게 원형이나 저렇게 Y자 형태로 생겼으면 저것도 분명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 저런 모양을 가진다는 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근데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저건 원형이야, 저건 Y자 형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원형 Y자 형이라는 건 어떤 모양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위상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베티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좀 더 위상적인 관점에서 이 모양이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데이터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 나가는 과정이 바로 TDA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약간만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 점들의 좌표가 있다라고 치면 점들의 좌표의 평균은 다 가운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적인 위치만 보고서는 Y와 O를 구분할 수 없겠죠. 물론 그렇죠. 분산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계학에서 뭐 계산하는 건 그런 평균이나 뭐 분산이나 뭐 이런 걸로는 저게 안 드러나거든요. 저런 모양이라는 게. 근데 이제 기존에 어쨌든 그 통계 분석을 이제 쭉 활용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저렇게 아니야 그걸로는 좀 부족해 TDA를 활용해야 되겠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최근에 너무 모두가 다 알다시피 AI나 뭐 데이터 그런 분석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했죠. 사실은 그 과정들에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그림인데요. 네네. 왼쪽은 팬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저 왼쪽 그림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약간의 노이즈를 섞습니다. 저런 노이즈를 섞어서 오른쪽 그림을 만들어요. 그러면 인간은 여전히 저 뭐 노이즈가 섞여 있건 안 섞여 있건 거의 같은 그림이잖아. 네. 저거는 똑같이 판다잖아.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2014년 논문에서 왼쪽 그림을 보고 판다라고 판단하던 인공지능이 저렇게 노이즈를 섞으니까 갑자기 저게 기본이라고 하는 긴팔 원숭이라고 판단을 하는 현상을 관찰을 한 거예요. AI가 저 오른쪽 그림을 보고 긴팔 원숭이라고 했다고요? AI 바보네. 근데 분명 왼쪽 그림을 봐서는 판다라고 하던 애가 갑자기 뚱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AI가 왜 개나 고양이 잘 구분 못하는 거 그거 아세요? 사진 이렇게 쫙쫙쫙 보여주고 무슨 케이크 하고 뭐 이렇게 뭐 고양이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놓고 보여주면 그거 구분을 잘 못하는 거 보셨어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돼요 이제. 지금 초창기에는 왜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거랑 뭐 좀 관련이 있는 10년 전쯤. 그러니까 2014년 거를 10년 전 그런 거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가장 좀 의아했던 부분은 사람이 봤을 때는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데 왜 AI는 이걸 다르게 분석을 했을까?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라는 궁금해요.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AI 기술을 만들 때 이 그림의 국소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켜가면서 얘를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이 그림의 부분 부분만을 보여주면서 그림의 특징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거라 저렇게 노이즈가 섞이면 국소적인 정보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똑똑하던 애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저 그림을 보면은 판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왜냐, 우리는 그림 전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향상을 시키려면 저렇게 국소적인 정보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글로벌한 정보를 줘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 위상수학이 사실은 글로벌한 정보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거든요. 정확한 표현인데요. 저 데이터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글로벌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면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이 TDA를 적용을 하는 것이 의미가 생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모양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TDA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정보를 분석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가지는 모양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는 사실 점들이니까 그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약간 멀리서 보면 뭔가 하나의 데이터들이 어떤 구름처럼 뭔가 모양을 이루고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를 알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자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모양을 어떻게 주면 될까? 그 전개도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모양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TDA를 연구를 하거나 TDA를 사용해서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어떤 모양을 줄 것인가 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TDA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모양을 주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비에토리스 립스 컴플렉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점들이 데이터들이 점이 있으면 가까운 점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가까운 점들을 연결을 한다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혹시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근데 그거 아까 그 데이터 분석에서 뭐 군집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군집화는 그냥 가까운 애들끼리 모은 거고 얘는 가까운 애들끼리 연결을 해서 하나의 어떤 모양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는 그냥 네 개의 점일 뿐이잖아요. 근데 가까운 애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는 순간 뭔가 하나의 모양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수학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가장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가깝다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얼마나 가까워야 가까운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가깝다라는 게 어쨌든 수학적인 말이 아니니까 이제 그걸 엄밀하게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하나의 임계값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하나를 설정을 합니다. 그 값보다 거리가 가까우면 연결해라.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가요. 보통 엡실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엡실론이라는 값을 0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가면서 원래는 다 떨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씩 연결시켜 나가고 그러다 보면 모양이 생기고 그 모양이 계속 변화하게 나갈 거잖아요. 그 변화하는 것, 그때그때의
배티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임계값들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네. 배티수들이 막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예리 진행자님을 TDL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도전! 네. 그 데이터를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때그때 배티수를 계산을 한 거예요.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배티수를 계산한 결과이거든요. 네. 근데 저 모양을 보고 과연 원래 모양을 예상할 수 있을까가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조금 네. 더 설명을 하자면 네. 저 빨간색은 베타 제로이고요. 이제 베타 제로가 숫자들이 막 변하면은 베타 제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덩어리들의 언제 태어나서 언제 없어지는지 임계값들이 쭉 성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 떨어졌을 거니까 베타 제로가 되게 많다가 이제 임계값들이 커지면서 막 연결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다가 궁극적으로는 저 제일 위에 한 줄만 남게 되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그런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베타 1입니다. 베타 1이 구멍이잖아요. 네. 구멍이 생겼다가 없었다가 생겼다 없었다를 반복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긴 것도 가끔씩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저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의 모양을 예상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교수님 할 수 있으세요? 저요? 네. 아, 저도 잘 못하죠. 교수님도 잘 못하니까 저 뭘 할까요? 지금 저기서 파란색 선이 어쨌든 구멍의 개수니까 네. 파란색 선이 여러 개 많이 있지만 그 이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의 긴 선이 몇 개가 보이세요? 긴 선이 하나, 한 개, 그다음 그 밑에 또 얇은 거 두 개, 두 개가 어쨌든 가장 긴 것처럼 네, 보이고 가장 귀여워요. 나머지 선들은 약간의 노이즈처럼 보이는 그런 네. 형태이죠. 네, 네. 실제로 이 데이터는 베티 제로가 1이고 네네. 그래서 얘는 한 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두 개 있으니까 네. 두 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는 모양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 그런 모양을 예상을 해보면 팔자? 예상을 해보면 팔자? 그렇죠. 팔자 모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죠. 훌륭합니다. 그래서 하산해도 되겠어. 네,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든 데이터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네. 만든 도형이 팔자다. 예, 저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저 데이터를 갖고 아까처럼 버블 만들어서 해나가면 아까 네. 말한 그런 이제 숫자들이 베티 넘버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임계값들을 성장을 하다 보면 큰 구멍 두 개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팔자 모양을 가진 데이터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팔자로 생긴 네. 그 데이터의 모양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걸 보고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실생활에 응용이 될 거잖아요.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모양은 네. 팔자야. 쓸데없이 네. 모양만 네. 그쵸, 알아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제, 라고 얘기를... 이제 그거는 네. 그 너머의 일입니다. 그 너머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데이터의 종류와 분석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구멍이 가지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네. 그 이후에 데이터 분석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은 위상수학자들, 그 다음에 TDA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모양이야 라는 것까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해도 사실은 기존의 방법으로 알 수 없었던 데이터 가지고 있는 정보를 뽑아낸 거니까, 데이터 마이닝을 한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러한 방식의 응용이 이제 여러 분야에 있었는데요. 초기에 가장 성공한 건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 네. 네. 그러니까 특히 그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엔젤리나 졸리 얘기한 게 그런 거죠. 당뇨병 유형 2. 이 두 개가 현재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제가 알고 있는 사례인데요. 데이터의 모양을 봄으로써 나는 현재 당뇨병 유형 2가 앞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이제 이런 중에 프리딕션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의 모양을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응용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응용 분야에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소개를 네. 지금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바이오 분야 말고 또 어떤 실생활의 다른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DA라는 거는 어쨌든 기존에 몰랐던 정보를 발굴을 하는 거라 거의 모든 분야에 구별 없이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믿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 TDA를 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토목 분야에 토목 분야에 네. 비파괴 탐사라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비파괴 탐사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 네. 어떤 것을 탐사를 하는데 얘를 부수지 않고 그 안에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탐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이 TDA를 좀 적용을 시켜봤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어요. 네, 토목 분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그 예전에 왜 석촌 호수 근처에서 이렇게 싱크홀 현상이 좀 많이 발생했던 맞아요. 적이 있어서 네,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사회 문제 제가 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땅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구멍이 동공이라는 게 생깁니다. 구멍. 네, 네. 구멍이 생기고 이제 지하수 때문에 이 구멍이 점점 커지다가 구멍이 너무 커져서 이제 위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꺼지게 되는 그게 싱크홀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면은 이 구멍이 커지기 전에 이 구멍을 탐사해서 다 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표로 네. 이제 GPR이라고 부르는 레이더가 있어요. 그 레이더를 가지고 도로들을 다 훑으면서 땅속을 다 탐사를 한 거예요. 이게 딱 결과를 보면 그냥 하나의 긴 그림에 구멍이 있으면 초승달 모양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땅속에 구멍 때문에도 그런 모양이 나오고 땅속에 돌멩이가 있어도 그런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파이프가 있어도 그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노이즈도 많고 네. 이게 딱 봤을 때 이거는 싱크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아지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의 AI가 이거를 대신 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한 과제를 한 적이 있어요. 동공이라는 거는 땅속에 어쨌든 구멍이라는 거죠. 이 구멍이라는 정보가 분명 이 우리의 탐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데 착안을 해서 이미지에서 구멍이라는 모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실제로 기술 적용을 시켜봤더니 성능이 향상되는 것들을 관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걸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향상을 시키는데 이런 데이터에는 이런 글로벌한 이미지가 있어 TDA를 값을 계산을 해보니 이런 정보가 있어라는 정보를 만들어서 그 학습할 때 같이 학습을 했던 거죠. 구조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던 애가 글로벌한 정보를 가지니까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구멍이 그 싱크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예를 들면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석유 시추 뭐 아니면은 왜 기상도 같은 거 보면은 태풍의 눈도 약간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렇던 것 같은데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석유 시추 이런 것도 사실 저한테 데이터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론 지금은 데이터도 없고 저도 관련 지식이 없어서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위상수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도도 안 해봤고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그 방법에 한계가 있다면 이런 그 한계를 깰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로서 이렇게 위상수학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업계에서 딥러닝만 위주로 쓰는 이유는 얘가 최고라서가 아니라 정말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토폴로지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토폴로지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이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같이 얹어서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교수님은 얘기로.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아 저도 어려워요. TDA는 어려워요. 이게 확실히 그 순수사학의 영역이고 그 안에서도 정말 최근에 발전한 이론이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정말
높다는 걸 저도 공부하면서 늘 느끼고 있고 사실 인공지능의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박스라는 건데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모양일까 아니면 이런 S자 모양일까 뭐 아니면 이렇게 산 모양일까 이런 모양을 파악하려고 하는 연구들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그거에 대한 또 다른 그 해결책이 혹은 힌트를 주지 않을까 데이터 모양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한번 공부를 해볼까 그렇게 좀 하세요 하다가.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네. 좀 더 똑똑해지게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교수님 네. 네. 저는 네. TDA가 사실 네. 진입장벽이 높은 네. 것도 네. 맞지만 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ChatGPT 원리 다 이해하고 ChatGPT 네. 쓰는 거 아니듯이 사실 TDA도 어느 정도는 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단지 모델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하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저는 더 큰 문제가 그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TDA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세나수를 네. 보신 분들은 TDA가 있다는 것도 알고 네. 있고 이 TDA가 얼마나 중요한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는지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세나수 영상을 보시는 이 데이터를 다루는 관련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산업 문제에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TDA를 혹시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세나수 강연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최수영 교수님께 연락 주세요. 최수영 교수님이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저는 사실 TDA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순수 수학자들의 영역 거의 그 전유물 같은 그런 성격의 의상 수학이 그 이런 산업 문제 해결이라는 아주 뭐 아주 두세 개를 잇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그 유용성을 그냥 폭발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막이 초입이고. 이제 이런 것들의 효용성 또는 그 파워를 경험하게 되면 저는 배우지 말라고 해도 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쓸모없어 보였던 위상 수학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가장 쓸모 있는 분야로 진화해 왔는지 이걸 TDA를 통해서 오늘 살펴본 시간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어떠셨어요? 내가 이 말을 한마디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 있으면 꼭 해주세요, 지금. 아, 네. 네.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면 보통 수 아니면 함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수학에 무시할 수 없는 큰 포션을 차지하는 영역이 바로 기하학입니다. 공간입니다. 그러다가 이 기하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위상수학이 되고 이제 그 위상수학을 응용할 수 있는 단계에 지금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이 인류의 탄생과 함께 했듯이 저는 이거 약간 위상수학자로서 약간 조금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인류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위상수학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하학이 위상수학으로 진화를 했던 것만큼 인류의 문명도 함께 진화를 해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위상수학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위상수학에 대한 어떤 좀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위상수학에 대한 자부심이 막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네, 오늘 저도 정말 네. 좋은 공부했고요. 네. 자, 세나수 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연 준비해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